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시장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동상 건립을 위해 노력했지만 역대 시장님께서는 귀를 그다지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허승무 시장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왜 그러하신가? 허승무 시장님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늘 애써오시고 직접 활동을 하고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 현장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허승무 시장님께서는 3.15의 상징인 김주일 열사 정신을 계승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동하시는 시장님을 뵈면서 민주화에 아무런 공도 없으면서 그 열매만 요구하는 껍데기들이 떠오릅니다. 신동엽 시인은 일찍이 민주화 운동의 대열은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으면서 민주화의 대우라도 되는 듯이 떠들어대는 껍데기들에게 일갈했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4.19도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시인의 절규가 느껴집니다. 저도 절규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3.15도 껍데기는 가라. 자랑스러운 우리 마산, 3.15 의거의 도시 마산에서 껍데기들은 쓱 물러가라. 혁명에 피를 흘릴 때는 어디에 숨어 있다가 이제 와서 피의 대가를 요구하는 껍데기는 가라.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는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으면서 민주화의 대부라도 되는 듯이 떠들어대는 3.15의 껍데기는 가라. 존경하는 시장님, 아직 정립되지 않은 4.11 민주투쟁이 역사의 정당한 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도록 시에서 토론회 등 여러 가지 일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시일 안에 오늘 제막하는 이 동상이 열사가 솟아올라 4.11 민주항쟁을 일으키고 4.19를 완성한 그날처럼 바닷속에 설치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애써주신 시장님과 여러 관계자분, 특히 담당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백남의 김주일 열사 사업회 기념사업회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